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남의 얘기로 알아듣지 않고 바로 우리 민족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래 남북 간의 그 관계가 경색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난 6월 16일에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했어요. 사실은 연락사무소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대사관과 같은 의미를 가졌는데 이것을 그냥 폭파를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1년 9개월 만에 완전히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북한은 김여정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6.15 20주년 기념 발언을 맹비난했습니다. 김여정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서명 시 남측 당국자가 착용하였던 넥타이까지 빌려매고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넥타이를 맸는데 그 넥타이까지 빌려매고 2018년 판문점 선언 때 사용하였던 연탁 앞에 우리 강당 앞에 나서서 상징성과 의미를 애써 부여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내심 협오감을 금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 그랬어요. 맹물 먹고 속이 얹혀본 건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말도 잘해요. 맹물 먹고 속에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 같은 소리를 했다. 이어서 말하기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첨철된 남조선 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속이 미숙해온 것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추권위가 없고 참 무리하죠. 뭐래요? 적어도 국가 간의 정상을 하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에 대하여 윤두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이다. 북측의 이러한 사례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라고 청와대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긴장 국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나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남북 간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요 그의 책 센터 처치에서 기도는 가장 강력한 행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기력한 사람들의 도피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냥 밤낮 기도만 하면 뭐 하느냐고 뭐 좀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팀 켈러 목사는 잘못된 생각이다. 기도는 무기력한 사람들의 토피처가 아니라 기도란 무엇인가? 천상의 재판장이신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신원하는 강력한 행위라는 거예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행위라는 거죠. 기도는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흔드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보좌 앞에 매달려서 매달리는 강력한 행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 있는 사람 또 지혜 있는 사람에게 그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보좌 그 앉으신 그 보좌를 붙들면서 애원하고 간구하는 그 행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어린 교우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4장 한 부분을 읽었지만 4장 전체와 5장 전체를 아우르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설명드릴 텐데 오늘 사사기 4장과 사사기 5장을 통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지 무엇을 들려주고 하는 건지 여러분 메시지를 꼭 발견하면서 여러분 삶의 큰 용기와 격려가 된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을 호령하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하솔이라 하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 하솔의 그 왕이 누구냐면 야빈이라 한 왕인데 이 야빈이라는 왕은 철병거를 900승 900대를 보유한 군사 강국을 이끌었습니다. 야빈 왕은 신임이 두터운 시스라 장군을 앞세워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은 이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세의 아들 삼길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도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도다. 여기 보면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로에 다닐 수 없고 꼬불꼬불한 오솔길을 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야빈 왕이 남북으로 연결된 대로의 길목을 딱 막아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갈 수도 없고 남쪽으로 갈 수 없어 산 위에 올라가서 오솔길을 타고 다녔다 하면서 그 괴롭힌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여선지자 이름이 바로 드보라라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드보라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성교회 드보라 여성교회 있죠? 드보라, 드보라. 이 드보라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의 이름이 뭐냐면 랍비도시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랍비도시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횃불 번개라 하는 그런 멋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드보라라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꿀벌이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개, 횃불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아니라 꿀벌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통해서 사사를 세웠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으시겠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자는 일종의 재산 가치일 뿐이었습니다. 남자에게 철저하게 종속되었고 그리고 사람을 쉴 때에도 여자는 제외됐어요. 오늘 교회 몇 분이 나왔습니까? 한 분, 두 분, 여자네 그 다음 넘어가서 세 분 이렇게 여자는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꿀벌이라는 이름의 여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 대한 이 사회적 평가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은 쓰임 받는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조건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가 이것만 따지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으면은 그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신도 성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신을 따진다면 이스라엘의 3대 사사인 삼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방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별로 따지면 오늘 나온 드보라는 안 됩니다. 드보라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가 되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 데서 아이고 나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나는 여자고 나는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느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느냐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보라는 그녀 대신 바락 장군을 불렀어요. 그래서 드보라 앞에 바락 있죠. 여러분 사사기 4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가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네, 여기 보면은요, 바락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드보라의 명령을 받아서 다볼산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꼭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산 위에 진영을 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지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언제라도 병거의 습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병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병거는 고사하고 철제 칼도 갖추지 못할 형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한참 후인 솔로몬 왕 시대에 비로소 병거가 이스라엘의 무기체제에 편입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1만 명의 군사를 모았다고 하지만 그들은 다 보병에 불과합니다. 그런 보병 사이로 탱크가 지나갔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병거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에서 너무도 중요한 요인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아직 병거를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은요, 병거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병거가 쉽게 오를 수 없는 산 정상에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 전쟁을 한 사람들의 불문율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한 산이 어느 산이냐면 다볼산이라 한 산이었습니다. 이 다볼산은 이스라엘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산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이에서 이스라엘은 지중해에서부터 갈릴리 호수까지 이어지는 그 골짜기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골짜기 그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기억된 생각하는 그 무기또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무기또 다볼산은 주변 다른 산들과 아주 독특하고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경사는 급경사였기 때문에 병거가 오를 수 없고 그리고 산 정상은 평평해서 많은 군사들이 전열을 정비하게 안성맞춤인 산이 다볼산이었습니다. 다볼산에 진을 치고 있던 드보라가 그의 군대와 함께 산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이었는데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러니까 드보라의 명령을 받고 이 시스라가 바락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다볼산에 내려왔다 한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략상 산 위에서 버텨야만 했습니다. 내려오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었어요. 적장 시스라는요, 전쟁 경험이 없는 여자 지도자가 기본적인 전술과 전략도 이해하지 못한 채 군사를 이끌고 산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을지도 모르죠. 내가 이 전쟁터에 꿀벌이라는 여자가 나올 때부터 알아봤지. 전쟁에 대해서 ABC도 모르는구만. 이때 내려오면 산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아마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쾌자를 부르면서 중얼거릴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전장인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건기대와 우기대의 형편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기대는 십비축처럼 연결된 기손강줄기, 오늘 본문에 기손강이라는데 기손강줄기에 물이 차 오르면은 이스라엘 골짜기는 완전히 진흙벌, 진흙탕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시스라, 적장 시스라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병거를 전개했다 하는 것은 그때가 건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스라는 다볼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온 것을 확인한 다음에 병거를 몰아서 적진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오늘 사사기 4장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에 보면은 그 순간 폭우가 내려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표류. 여러분 표류가 뭡니까? 다 띄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띄웠다는 거.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폭우가 쏟아지니 마른 땅의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진흙탕으로 뻘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뻘이 되니까 병거가 진흙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거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한수 없이 시스라 군사들은 병거에 내려와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병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군대 백병전 아시죠? 돌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류탄도 이제 던지지 않고 맨손에 총만 들고 올라가서 찌르고 치고 하는 것이 백병전이 아니겠어요? 이 백병전이 일어났다. 그런데 철갑옷을 두른 시스라 군대는요 그 무게 때문에 발을 옮길 때마다 쑥쑥 진흙에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어요. 백병전은 민첩해야 승리하는데 움직임이 둔하니까 결국 전쟁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는요 시스라 군대를 당할 수 없지만은 반면 시스라 군대는 하나님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 이긴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무기, 힘, 권력,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는 현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두렵게했던 900승의 철병거를 단 한 방으로 날려버렸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병거에서 내린 적장 시스라는요 도망을 했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적장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도망하다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야엘은 자신의 장막에 들어온 시스라에게 우유를 대접하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먼 길을 도망쳐 왔으니까 체력이 고갈되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배도 부르고 그리고 몸도 따뜻해지니까 자연히 긴장이 풀리고 잠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지자 야엘이 장막을 치는 말뚝을 가지고, 여러분 텐트 치면은 그 줄에다가 말뚝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였어요. 그 내용이 사사기 4장 21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잠드니, 시작. 그가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갈릴리 북부 지역을 호령하고 이스라엘을 떨게 했던 그 무서운 장군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전쟁 이야기는 여인은 두보라로 시작해서 이 이야기가 바로 야엘이란 여인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재밌죠? 여러분 재밌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가, 그렇지만은 그 배경을 설명하면 참 저도 재밌게 설명을 했습니다. 재밌어요. 사사기 4장에 있는 말씀은 역사적인 진술을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진술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5장은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그 의미, 그 신학적인 해석을 시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제가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5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 하나님이 그 전장에 출현하니까 말입니다. 하늘에서 폭우를 내리고 그리고 구름도 폭우를 내렸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13절에 보면은 그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전쟁마당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사사기 5장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덕거덕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왜 하나님이 사하시는 이 거룩한 전쟁에 너희들이 참여하지 못하는가 하고 꾸중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30절에 보면요,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드브라의 노래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사사기 4장과 사사기 5장을 통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준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똑똑히 믿고 확신하고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제는 초조하지도 말고 이제는 불안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입니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상군이 약 18만 명, 대포가 400문, 그리고 소련제 탱크가 242대, 그리고 이런 막강한 화력을 앞세우고 기습남침으로 우리 국군은 어떻게 되는가? 4일 만에 국군의 절반인 4만 4천 명이 전사를 하거나 포로로 잡혔어요. 그리고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세계 어느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지만은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어떤 분은 지적하기를 이것은 미스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미스테리라고 얘기했죠. 그 미스테리 첫 번째가 뭐냐면은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신속하게 미군 참전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오늘 같은 한미 방위 조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더구나 한반도를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지휘한다는 애친 선언이 발효된 지 이후였습니다. 미국이 공격을 받는 것도 아닌데 트루먼이 이렇게 신속하게 미군을 전개했다는 것은 그것은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미스테리는요, 유엔 상임이사국이었던 소련, 그 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던 소련 대사가 불참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하면 러시아 대사가 불참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회의에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은 유엔군 참전 16개국, 의료 지원 5개국, 물자 지원 39개국, 전후복구 지원 7개국 등 67개국의 지원은 우리가 무망한 일이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한 국가를 위해서 67개국이 참전한 역사는 세계 역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미스터리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세 번째로는요, 북한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에 약 일주일간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격하지 않고 지체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인민군으로 서울을 점령하기만 하면은 남한 내 각처에서 북에 동조하는 인민들이 대대적으로 봉기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남방문은 스스로 무너진다라는 남로당의 박헌영의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박헌영의 말을 김일성이 믿어서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3일 기다리고 4일 기다리고 일주일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김일성은 박헌영의 말을 믿고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 일주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미스터리가 많더라고. 오늘 이야기를 제가 1부 예배 때 하니 2부 예배 때 어느 권사님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이 소련 대사가 그 미국에 있는 소련 대사가 유엔에 참석하는 그 길이 멀지도 않은 길인데 거기에 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참석하지 못하고 결정 난 다음에 당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차가 고장. 그랬더니 대사가 책임 있으니까 난 택시를 타고 가겠다라고 했더니 그 기사가 꾹꾹 5분만 참아달라, 5분만 참아달라 그래가지고 안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 이 미스테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땅을 국률이 여기시고 이
땅 백성에 대해서 기대를 가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백성들에게 대해서 소원을 가지시고 바람이 있으셔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지라도 성공에 너무 도취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한 것처럼 도취되지 말아야 됩니다. 반면 우리가 설령 실패를 한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이제는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대문자로 히즈 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써내려갈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민족 가운데 엮어나갈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